자, 문장의 성분. 자, 몇 가지 했죠? 명사. 그 다음에? 동사. 문장의 성분이니까 주어 했고요. 동사 했고, 목적어 했죠. 세 개 했죠? 이제 네 번째 뭡니까? 보어랍니다. 보어. 자, 또 설명합니다. 보어. 보어는 뭐다? 보충해주는 말이다. 알겠죠? 네.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라 했는데, 이런 보어는, 자, 방금 했던 거 또 한번 복습합시다. 또 한번. 이제 칠판을 같이 합시다. 보어는, 자, 비동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. 비동사. 이 종류죠? 네. 자, 칠판 보고 하세요. 시작. 비동사, become, 암기, seem, appear. 자, 중얼중얼 하면서 암기하세요. seem, appear. 지각동사들. look, sound, smell. 내가 여러 번 쓰는 것은 꼭 암기하려는 거예요. smell, taste, feel. 그 다음에 뭐다? get, turn, go. 알겠죠? 여러 가지 또 있어요.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가장 여러분이 암기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정도만 암기가 된다 이거지. 알겠죠? 네. 이렇게 있는 말 다음에, 자, 여기가 주어가 있고 이게 이런 동사가 있다. 그러면 뒤에 뭐 나온다고요? 보어 나온다고. 보어. 컴플리먼트입니다. 알겠지? 보어로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다? 명사 아니면 형용사. 알겠지? 그래서 I am a student. 라는, 자,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I am pretty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물론 pretty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. 알겠어요? 국가정보원에서 이게 보관하고 있는 단어야. pretty 봤니? 못 봤지? TV에서는 봐. TV에서만 뭐지? 국가정보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단어야. pretty. 알겠지?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? 큰일 납니다. 잡혀갑니다. 알겠죠? pretty. 요즘 사람들이 자, 오케이. 자, 그래서 명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있는 게 뭐라고요? 보죠? 보. 보는 명사도 쓸 수 있고 형용사 쓰는데 명사는 주어랑 어쩌다? 같다. 알겠죠? 형용사는 주어랑 다르다. 수식해 준다 했어요. 머릿속에 정리해 주세요. 자, 그러면서 문장을 보니까 자, 봅시다. 좀 지워주고. 자, 룩이 있어요, 룩. 봤죠? 네. 주어는, 자, 히죠? 룩이 동사죠? 룩 네. 봤으니까 몇 형식? 2형식. 뒤에 보어 나오겠지? 헬스라는 뭐야? 명사 나온 거야, 명사. 알겠죠? 네. 헬스는 동사예요. 건강하다. 건강한 형용사가 되어버려. 헬스가 뭐야? 자, 찾아봐. 핸드폰 또 꺼내봐. 자. 헬시 품사를 찾아보세요. 형용사죠? 네. 형용사죠? 네. 자, 보세요. 내가 방금 강의를 잘못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그래요. 이게 형용사란 말이에요. 형용사. 그렇죠? 만약 이게 명사면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돼? 안 같아야 돼요? 같아야 되죠?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. 그가 건강해 보이는 거지. 알겠죠? 여기다 헬스를 썼어요. 그럼 명사죠? 품사로 만든 you look health. 그럼 헬스가 he하고 같아, 안 같아요?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이문형 틀리는 거예요. 알겠지? 품사는 명사, 형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해석을 해봐서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. 아직 미안합니다. 좀 어렵게 가르쳤습니다. 자, 그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또 봅시다. 비동사죠? 뒤에 뭐 나왔어요? 보어가 나와야 되죠? 명사. 관사 있으니까 명사 나왔다는 거지. 자. 센 나왔습니다. 그죠? 이건 하지 맙시다. 알겠죠? 네. 하지. 야,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. 너무, 너무 하면은요. 영어가 또 재미가 없어요. 자, 알 수 있는 건 말이에요. sim이에요. 뭐라고요? sim. 자, 보니까 sim 나왔죠? 네. 나왔죠? 몇 형식? 2형식. 뒤에 뭘 써야 된다? 보어를 써야 된다. 보어는 품사 뭐 해야 돼요? 명사 아니면 형용사. 보세요. 이건 동사죠? 동사에다 to를 붙이면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는 보인다. 뭐처럼? 가난하게, 가난한 것처럼 보인다.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. 알겠죠? 이건 명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으니까 형용사일 수도 있으니까. 됐어요? 해석에 따라 부르는 겁니다. 그건 나중에. 이것도 보세요. 내 취미는 주어죠? 동사죠? 보어를 써야 돼요.
맞죠? 보호자리는 뭐 나온다고? 명사 아니면 형사 나와있죠? 동사에 따 ing 붙이면 뭐가 될 수 있어요? 동명사가 되면 명사죠. 현재 분사일 수도 있죠. 현재 분사는 형용사가 되죠. 이 문장 맞는 문장. 해석해 봅시다. 시작.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. 것이면 동명사예요. 알겠죠? 것이면 뭐라고요? 동명사. 보호로 쓸 수 있다 없다? 명사니까. 자, 또 봅시다. 이건 나중에 어려우니까. 이것도 어렵네. 됐습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자, 5형식 문장의 보호를 봅니다. 이건 지금 몇 형식이다? 2형식이다. 그럼 보호는 2형식도 있고 몇 형식도 있다? 5형식도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그들은 주어죠? 불렀습니다. 이 소년을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년을, 그죠? 소년을 설명이 나오겠죠? 소년을 뭐라고 부릅니까? 디기라고 불렀다. 소년을 뭐라고 불렀다? 디기라고 불렀다. 보호 자리는 뭐 나옵니까? 명사 아니면 형용사. 뭐 나왔어요? 명사. 알겠어요? 자, 왜 그러냐면 또 조금만 더 어렵게 설명할게. 5형식은 여기서 끊어줘봐. 끊어주면 여기가 요것들이 설명되는 거야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봅시다. 따라해. Boy is dig. 이 말이야. 그러면 5형식은 1형식 플러스 몇 형식의 2형식인 거야.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아. 명사나 아니면 뭐라고? 형용사. 이해되죠? 네. 이렇게 하면 더 쉽겠다. 자, 따라해. 나는 보았습니다. 여기다 is, 비동사 써. He is. 그가 뭐하고 있다? Get off. 내리다야. Get off. 뭘 내리고 있다? 버스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. 이 말이겠죠? 자, 이게 목적어고요. 이게 뭐라고요? 목적격 보호자리. 보호자리는 뭘 쓴다? 명사 아니면 형용사. 알겠죠? 근데 뭘 썼어요? 형용사 썼죠. 잘한다. 알겠지? 이게 현재 분사야. 어제 우리는 거기까지 봐. 영어를 끝까지 이론을 정립해놔야지만 나오는 거야. 언제 막 동사가 따로 나오고 이거 나온 거 그렇지 않지? 동사만 나오지는 않단 말이야. 한 문장에서 현재 분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동명사 나오니까 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정석이야.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정립이야. 아, 현재 분사는 뭐구나. 동명사는 뭐구나.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됐다. 어제 영상만 일단은 달달달 돼야 된다. 알겠죠? 그게 안 되면 문장을 할 필요 없어. 자, 나는 보았다. 그렇지? 거지가 들어가는 거지. 거지를 보았다고 하면 몇 형식? 3형식. 거지가 들어가죠? 자, 그러니까 이건 이 거지를 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. 몇 형식? 5형식. 잘 봐. 5형식의 이 목적격 보호는 뭐 들어가야 된다? 명사 아니면? 형용사가 들어가야지. 근데 지금 뭐 왔어? 명사. 엔터를 들어가다는 뭘 썼어? 동사 써버렸어. 쓰면 돼, 안 돼? 맞아, 틀려? 틀렸어. 근데 어제 내가 그랬지. 이 동사 무슨 동사? 지각동사인 경우, 사역동사인 경우는 예외가 있다, 없다? 있다. 여기다 뭘 생략한다? to를 생략한다 그랬어. 그래서 맞는 거야. 이해됐어요? 됐어요? 다시 합니다. 자, 강의를 들으면서 잘 모르겠던 사람은 놔둬버려.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애워지게 돼 있다. 알겠죠? 단, 보호라는 개념만 알고 가자. 보호란 보충하는 것이다. 알겠지? 보호는 주격 보호도 있고, 목적격 보호도 있다.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무조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 들어간다. 알겠지? 그럼 보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딱 몇 가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 개만 남겨라. 알겠죠? 따라합니다. 비동사. Become, seem, appear, look, sound, smell, taste, feel, get, turn, go. 알겠죠? 자, 여기까지 정리 마치면 되겠습니다.